안녕하세요. 커피형 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로스팅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에 어떤 서막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일단 제 인스타를 통해서 이 로스팅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로스팅 머신을 사야 되는데 꼭 데이터 로깅이 되는 것을 구매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대답은 있는 게 좋다입니다. 요즘 많은 로스터들이 소통을 할 때 ROR 곡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ROR 곡선이라는 거는 실시간적인 측정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로깅하는 게 없으면 로스터들이 이 로스팅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냥 기본적인 로스팅밖에 못하게 되고 내가 어떤 로스팅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팅 커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까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해 볼 게 뭐냐면 첫 번째 요소가 charging temperature입니다. 그러니까 투입 온도인데요. 투입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배치 사이즈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투입 온도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시거든요. 뭐 높이 하는 것도 있고 물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친한 우리 또 유튜버라고 할 수도 있는 우리 하나리님께서 복사열로 로스팅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좀 알고 컨텐츠를 만들어라고 저한테 되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특별한 로스팅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스칼라오의 얘기예요. 이거는 스칼라오의 이제 책에는 없단 얘기고 어떤 유료 강의에서 들었던 것 중에서 하나였는데 투입 온도는 철저하게 배치 사이즈와만 연관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프로페셔널한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대회용이나 뭐 엄청나게 맛있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정한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배치 사이즈와 투입 온도를 연관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TP를 똑같이 만드는 거죠. TP를 그 로스팅 사이즈를 뭐 1kg를 넣건 2kg를 넣건 TP가 좀 비슷하게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투입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굉장히 비슷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스팅이 참 슬픈 게 첫 단초가 잘못 깨매지면 후반부에 개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조절하겠지만은 완벽하게 딱 맞는 첫 단추를 만드는 것보다는 결국 뭔가 어렵게 되거든요. 어렵고 사실 그렇잖아요. 시작점이 다른데 똑같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투입 온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배치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로스팅 기술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스팅을 잘한다는 거는 막 거창하게 막 어떤 이론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내가 내 로스터와 내가 쓰는 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것. 딱 이 콩을 이 포인트에 넣으면 TP가 언제 온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로스터로 다양한 배치 사이즈를 안 쓸 것 같지만 쓰게 되거든요. 안 쓸 것 같죠? 쓰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결국엔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는 자기 로스팅기를 굉장히 마스터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징 템퍼레이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배치 사이즈와 연관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요소는 TP, 터널 원 포인트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로스팅하면은 터닝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듣긴 듣죠. 근데 저도 깊이 있게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라는 거는 제가 3년 전에 생각했던 거랑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냥 투상적으로 로스팅을 했을 때와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볼 때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 샅샅이 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굉장히 아름답게 설계가 된 그래프 중에서 하나인데요. 스카나오가 정말 좋아할 만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은 빈 온도입니다. 초록색으로 된 빈 온도인데 보세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 온도가 시작할 때 저렇게 높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빈 온도는 항상 상온입니다. 상온인데 호포통 위에 있었다면 좀 더 뜨거워진 상태겠죠. 그 상태가 빈의 실체 온도입니다. 근데 BT라는 거는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이 초반부가 허상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 빈 온도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빈 템퍼레이처가 아니고 빈 센서의 온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 처음에 있는 이 빈 BT의 온도는 예열된 온도입니다. 맞죠? 우리가 예열을 190도까지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열된 온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 이제 기울기가 0이 된 지점이 있습니다.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지점. 이때가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요때부터 그 실체 빈 온도랑 빈 센서의 온도가 어느 정도 추종하는 구간이다. 추종을 시작하는 어떤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빈 온도는 원래 이렇게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이 터닝 포인트가 늦게 오고 아니면 높게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이 빈 템퍼레이처 센서의 온도를 그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늦게 오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센서랑 부딪히는 밀도수가 빈도수가 너무 작은 편이에요. 그 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터닝 포인트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더 낮게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추정한다. 더 빨리 빈 템퍼레이처가 이제 빈 온도에 추정한다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TPA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예열이 잘 되었는지 검증하는 용도입니다. 예열이 막 급속하게 올리고 그러니까 열을 가스를 급속하게 올리거나 아니면은 급속하게 내려가는 구간 190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약 예열을 190도로 한다 그러면은 딱 평행이 되고 있는 190도가 있고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190도가 있고 하강하는 190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그 온도 안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TP로 검증을 한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TP의 두 번째 의미가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의미는 ROR 곡선이 시작되는 딱 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ROR 곡선은 마이너스를 이제 프로파일에서 없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TP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로스팅기의 센서의 민감도 아니면은 그 미리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센서가 두꺼울수록 TP가 되게 늦게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센서가 어느 정도의 밀리수를 가지고 있고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랑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빈 센서라고 빈 온도의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생도랑 부딪히면서 추정하는데 얼만큼 민감하게 추정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TP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꽤 많은 편이죠. 생각보다. 네, 그 다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볼 게 ET입니다. Environment Temperature고 이 ET는 사실 엄청 깊이 있게 참고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ET를 쓸 수 있는 방법이 ET의 ROR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ET의 ROR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이 1팝이 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크래쉬 같은 거랑도 연관이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ET의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딱 뭐를 측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럼 내부의 어떤 환경의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풍의 온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ROR, 드디어 ROR로 왔습니다. 네, ROR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스칸라워가 가장 추구할 만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그래프, 롤링으로 만든 그래프 중에서 하나인데요. ROR이 이렇게 거의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전제 조건은 적절한 튜닝이 된 적절한 센서를 가지고 있는 로스팅기의 경우에는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프로파일을 만들 경우 그 로스팅기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스윗하고 좋은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는 거죠. 맛있는 커피 오류 제가 말씀드린 거긴 한데 맛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속이 잘 익은 웰 디벨롭된 그런 커피가 나온다고 하는 게 스칸라워의 이론입니다. 제가 많은 로스터들을 만나고 스칸라워 얘기를 막 하면서도 딱 눈을 보면 알아요. 뭔가 비판적이라는 느낌? 왜냐면은 자기들이 해보긴 하는데 맛을 보면은 그닥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옛날에 많이 실험을 했었는데 스칸라워 프로파일이 항상 좋은 평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그게 참 재밌긴 한데 스칸라워의 프로파일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인풋이 되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비교도 해보고.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스칸라워의 프로파일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정확한 스칸라워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많은 로스팅기의 센서부터가 일단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과가 다를 것이고요. 하스가란티 이런 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뭔가 일정하게 스무스하게 보여도 사실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럴 수가 있고 많은 자작 로스팅기 같은 경우는 센서의 위치나 이런 것도 그가 원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스칸라워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쭉 떨어지는 항상 내려가만 가는 그래프가 아니고 스무스해야 돼요. 진짜 ROR 곡선이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걸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첫 시작부터 정확해야 돼요. 거의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ROR이 처음에 얼마가 돼야 시작할 딱 얼마가 될 정도로 세팅을 해야 이게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웬만한 로스팅기로는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편입니다. 많은 로스터들이 저한테 한 번씩 프로파일을 보내줘요. 스칸라우식으로 뽑았다고. 근데 딱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다 크래쉬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크래쉬가 일어난 프로파일이에요. 제가 여기 예를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ROR이 내려가다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생깁니다. 이런 프로파일은 결국에 1팝이 터지자마자 보통 가스를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안 로스터의 대표적인 프로파일들은 다 크래쉬 플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1파업이 딱 터지고 여러분들이 가스를 줄인다면은 크래시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로스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스카나워는 그런 식의 프로파일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로스팅이 되면은 커피가 이제 베이크드가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크래시가 일어나는 프로파일 뒷부분에 얘기를 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ROR 곡선이 완전히 그 사람은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게 제일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스칼라오가 뭔가 이론을 만들고 이런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ROR이 스무스하게 완벽하게 떨어지는 게 뭐 어떤 이상의 신봉을 할 정도로 그 사람은 그걸 추구를 하는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래시 플릭이 났다고 무조건 받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풋과 아웃풋을 잘 이해하는 것. 스칼라워 프로파일을 만들면은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맛있다 신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려면 어설프게 따라하지 말고 완벽하게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보고 잘 안 됐던 로스팅 프로파일과 비교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블라인드로 여러 사람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한번 먹어보고 맛없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 뭐 가스 빼는 거 이런 시간 다를 거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크래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ROR 곡선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ROR 곡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빈약했을 수도 있는데 ROR은 BT의 기울기입니다. 빈 템퍼레처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급속하게 올라가면은 ROR도 이제 높은 상태인 거고 온도 올라가다가 멈춘 상태면은 ROR은 거의 0에 가깝게 되고 이런 식의 프로파일.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프로파일 이렇게 곡선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될수록 이제 직선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다시 크래시에 대한 얘기로 넘어오자면은 크래시는 어떤 현상이에요. 로스팅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만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1팝 순간에 수증기가 커피에서 빈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뭐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리안 로스터의 스타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드라잉 구간에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시간을 가져가고 굉장히 길게나 뭐 좀 정성을 들여서 볶는 거죠. 제가 수망으로 볶을 때 그랬어요. 수분 날리기를 정말 정성 들여서 했습니다. 한 4분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성 들여서 하고 옐로우 구간 마일리아드 구간에는 뭔가 열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카라멜 라이싱도 잘 될 것 같고 마일리아드가 잘 될 것 같아서 옐로우 구간부터 열을 좀 세게 줘요. 화력을 올려서 주고 1팝이 딱 오면은 소리를 열심히 듣고 1팝이 오면은 열을 최대한 이제 딱 로스팅 유지될 정도로 줄이고 그때부터 막 샘플봉으로 향을 계속 맡으면서 로스팅을 하는 거죠. 향으로 이게 언제 어떤 시기에 언제 뽑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 커피 어떤 향이 나는지 막 맡으면서 로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보여주기 좋으니까 이게 정말로 전형적으로 스칼라워의 반대 로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류를 할 건데 제 판단으로는 사실 뭐 무조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사람들의 스타일인 건데 스카나와는 어쨌든 이거 정반대를 추구합니다. 샘플링으로 향을 많이 맡으면서 로스팅하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 편이고 그리고 수분 날리기 이런 거 사실 과학적으로도 잘못되긴 했어요. 마일리아드 반응의 시작은 결국에 수분이 낮아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막 수분을 열심히 날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자동으로 되는 편이에요. 드라잉 페이지에서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긴 해요. 이 드라이빙 페이지에서 뭔가를 우리가 잘못하면 후반부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개선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 다음 장에 할 건데 어쨌든 코리안 로스터의 K스타일 로스팅은 스카너의 정반대 로스팅을 한다. 수분 날리기를 하게 되면 초반에 열이 굉장히 약하죠. 약불에 한다. 그러면 ROR이 처음부터 좀 낮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내려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내려가려면 열을 너무 줄여야 되는데 이미 최고로 약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더 줄이겠어요? 맞죠? 약불에서 로스팅 하다가 갑자기 열을 세게 줍니다. 그러면은 보통 ROR이 직선으로 가거나 하기 때문에 ROR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플랫하게 내려가다가 직선으로 좀 가다가 그 다음에 1팝에 오면 수증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쓰던 열을 수증기를 기화시키는데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열을 줄여버리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팍 떨어졌다가 수증기가 다 증발하고 나면은 증발시키는데 썼던 열이 빈의 온도를 올리는데 카라멜라이징 하는데도 쓰기 때문에 내려가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 됩니다. 이런 곡선 이게 전형적으로 크래시 플릭이 일어난 건데 합쳐서 얘기하자면은 플릭은 뒤에 조금 더 다시 얘기할게요. 크래시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 하냐면은 스칼라워 얘기로는 커피가 굉장히 밋밋해진다 베이크드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이 더 익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 실제로 해보면은 크래시가 발생하면은 극도로 심하게 발생하면은 사실 좀 로스팅된 향이 많이 나고 향들이 좀 죽긴 해요. 어두운 톤으로 커피가 좀 바뀌긴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돼요. 이거를 저희가 여러 가지 똑같은 프로파일 그러니까 배출 온도를 똑같이 하고 로스팅 시간 똑같이 하고 베이크드 일어난 것과 스칼라워를 프로파일대로 간 것을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베이크드 된 커피, 그러니까 크래시가 많이 일어난 커피는 비교가 돼요. 향에서는 인지가 좀 덜 되는데 물을 붓고 테스팅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좀 어두운 톤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급속히 밸런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일반인 데려놓고 하면은 좀 확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인지가 되진 않아요. 집중해서 맡으면 나는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플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 패트리온에다가 글로 많이 적어놨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플릭은 아까 말씀드린 1팝이 터지고 그 1팝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다 증발하고 나면은 빈에 열을 주던 그 열원이 빈의 온도를 올린 데 쓰는 거예요. 수증기를 기화시키는 데 쓰고 기화가 다 되니까 열이 이제 빈에 직접 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빈 템퍼레처가 확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는 구간을 플릭이라고 합니다. 플릭이 일어나면은 커피에서 좀 오버로스트된 향들이 난다. 스카나온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저희가 테스팅했을 때 베이크드와 플릭은 솔직히 별 차이가 안 났어요. 비슷하게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2의 물결 로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스타벅스 스타일에, 그러니까 로스팅의 탄향을 가미하고 싶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플릭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팅 후방부에 열을 세게 줘서 카라멜라이징을 더 시키는 그런 프로파일을 만들기도 하는데 결국에 산미는 좀 떨어지는 편이겠죠. 그 생도향은 많이 사라지고. 근데 어떤 로스팅 기술적으로 쓸 수는 있다는 것,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 그 부분을 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요 그래프를 보시면 초반을 드라잉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이 옐로우로 변하기 전에 색깔이 변하거든요. 색깔 변하는 구간 찾기가 정말 애매한데 한 150도 언저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저는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드라잉 페이지가 있고 옐로우 구간이 있고 그 다음이, 그러니까 옐로우 구간부터 마일리아드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색깔이 변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마일리아드 반응은 계속 있고, 마일리아드 반응이 길어질수록 바디가 강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로스팅 시간이 길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웃풋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바디가 세진다, 이런 부분들. 프로파일의 구조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드라이, 옐로우, 그 다음 디벨롭 타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스카나우가 많이 얘기하는 게 DTR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최근 이론에서는 스무스한 ROR에 대한 것만 주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DTR도 한 전체 로스팅에서 25% 정도가 돼야 이제 그 실패하지 않는 로스팅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디벨롭 타임 레이티오로 로스터들이 많이 소통하는 경우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7% 디벨롭 타임이다, 25% 디벨롭 타임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감은 와요. 17%는 굉장히 약하다, 25%는 이제 2차 크랙 딱 직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DTR로만 소통하는 거는 좀 혼란을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로스팅기마다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DTR이라는 거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로스팅 시간에서 1차 팝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로스팅 끝날 때까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DT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DT라는 거는 1차 팝이 시작할 때부터 로스팅 끝날 때까지. 사실 이때 빈의 급격한 변화가 많거든요. 물리적, 화학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요 구간을 디벨롭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TR은 디벨롭 타임 레이티오고 전체 로스팅 시간 중에서 1팝에서 로스팅이 끝날 때까지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로스팅 시간이 굉장히 길고 DTR이 이제 비율이 작다, 그러면 16%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수분 날리는 그 드라잉 페이지를 기하급수적으로 길게 했다, 그렇게 되면 DTR이 짧아도 로스팅이 많이 되는 프로파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DTR만 얘기할 게 아니고 디벨롭 타임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게 혼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BT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BT가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후반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BT를 너무 맹신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누누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BT는 센서예요. 그냥 실체 빈온도가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특히 TP 전에는 더 허상이고, 배치 사이즈가 작을수록 우리가 신뢰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너무 맹신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린빈과 접촉을 하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센서의 미리수가 작으면 민감하고, 근데 이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도 프로파일 형성이 굉장히 달라지는 편입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ROR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죠. 그 말인즉슨 BT 미리수가 굉장히 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센서는 사실 정말 두껍고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일 수가 있고,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건데, 이 그래프가 이제 센서가 두꺼운 거랑 좀 얇은 것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프로파일인데 이렇게 달라요.
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센서의 밀수가 작은 게 노란색 ROR 곡선이고 센서의 그 밀수가 좀 큰 게 파란색 곡선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파란색 곡선을 가진 그 좀 두꺼운 센서를 이용하면은 지금 그래프 보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ROR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거를 3mm 센서로 봤을 때는 완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그 같은 프로파일 달성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로스터의 어떤 튜닝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완전 다른 로스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같은 로스팅 기어도 제작사들이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파일도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로스팅 기어도. 그러니까 같은 로스팅 기어보다 같은 브랜드의 로스팅 기어도. 그리고 하물며 다른 브랜드의 로스팅 기어인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그 프로파일 똑같이 만든다 해서 맛이 똑같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다른 로스팅을 다들 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른 로스팅을 하고 있는데 프로파일만 똑같다고 이제 또 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스칸라오가 좀 대단한 게 한계점이 정말 높은 사람 같아요. 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내가 워낙 이 프로파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잘 된다. 잘 된다라기보다 이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스칸라오의 프로파일을 쓰면 웰 디벨롭이 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굉장히 비슷하게 있는 그런 프로파일이 됩니다. 오버로스트도 안 되고 베이크도도 안 되고 로스팅 디펙트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속이 굉장히 잘 익는 것. 그게 스칸라오가 얘기하는 ROR을 달성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속을 익히고 싶지 않다. 그럼 스칸라오 프로파일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모든 프로파일은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